아, 변호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오늘 최종 변론이었는데요. 네. 준비 서면을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에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주로, 예. 부정선거 증거들에 대한, 네. 피고의 변명을, 예. 반박하는 내용들. 그리고 일부 감정인에 대한 감정 내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준비 서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전투표 용지의 일련번호와 특정인 투표한 투표자의 그를 연결할 수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 또 표현 중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로그 등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만 놓고 로그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네,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변호사님을 해석하고 선관위에 무슨 어떤 요청을 하실 겁니까? 네. 중앙선관위는 데이터가 사고 등으로 해서 멸실될 경우를 대비를 해서 오라클사의 DBMS, 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발생된 데이터가 시간 순으로 정확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읽기만 될 뿐이지 지우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 파일을 보면 사전 투표 당시에 선거인 어느 선거인이 몇 시에 투표지를 발급받았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거인의 특정 선거인의 인적 사항과 그 선거인이 그 선거구에서 몇 번째로 투표를 했는지 그 숫자가 일련번호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그것이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투표지의 경우에는 대표일에 대표할 때 분류기를 통한 통과하면서 이미지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래서 사전투표지의 모든 이미지 파일을 또한 중앙선관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 파일에는 QR코드가 있고 누구에게 찍었는지 기표인식이 찍혀 있습니다. QR코드에는 그 투표소의 일련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걸 QR코드 리더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7자리, 네. 숫자와, 예. 그 다음에 선거인의 정보가, 예. 바로 그냥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로그 파일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정보, 네. 그리고 일련번호, 네. 그 다음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일련번호, 그리고 기표인, 겹쳐지는 부분이 일련번호가 있습니다. 네. 그 일련번호로 양자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네. 아, 이쪽, 여기서요. 제가 그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자,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규정 사실화 된다면 이거는 세계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밀선거 원칙을 정확하게 위반한 것이죠. 네. 엄청난 거죠. 네, 엄청난 사안입니다. 네,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치욕적인 그런 사건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해왔었는데, 네네네. 예,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일부 인정하는, 네네. 내용의 서면을 과거에 제출한 바가 있고요. 네네. 1년쯤 전에, 네네. 제출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그 준비 서면에 로그 파일이라는 단어를 계속 적시해 왔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마지막 준비 서면을 내면서 로그라는 기재를 딱 빼버렸어요. 네. 예. 얘들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네. 뺀 것입니다.
네. 네, 어제 아까 참 아까 그 저하고 오시면서 네. 그 변호 그 피고 측 변호인의 표정을 봤다는데 어떤 표정이었죠? 제가 변론을 할 때 이 부분을 지적을 하니 그 피고 변호사가 지켰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경에서 선거를 통해서 이 선거에서 이제 지금 비밀의 투표, 그 다음에 투표용지의 익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의 범죄행위 아닙니까요? 그쵸? 그렇죠. 예, 네,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정말 그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재판이 있었는데, 국민들과 재판부에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고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이 비밀선거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재판부께서 반드시 인지하시고 그에 걸맞는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런 그 비밀선거 원칙 위반의 사전선거 시스템이 계속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전 그 4.15 총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었던 뭐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라든지 그리고 대통령 선거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까지 이 사전선거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전투표를 하신다면 자신이 누구를 찍는지 중앙선관위와 권력자들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전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가 바로 그냥 그 뭐야 사찰코드네 그죠? 사찰코드고 네. 자 그러면은 아 진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사실 그 처음에 제가 자료를 주셨습니까? 로그 파일에 대한 아카이브 로그 파일. 근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점을 그러니까 왜 이해를 못했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뭐 좀 PR 할 수 있는 네? 좀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떻게 이해했다 그런 점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처음에 그 얘기를 하셨을 때 로그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 대신 이제 로고라는 단어가 빠진 대신 뭐 등이라는 걸로 이렇게 뭐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로고라는 단어가 완전히 빠진 것은 빠진 것이라 볼 수 없다. 뭐 이런 취지로 저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 예. 기존 서면들을 한 1년 6개월간에 이렇게 걸쳐 있는 예, 예. 뭐 중간 중간에 많은 서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해당 부분이 기재된 부분들을 따로 뽑아서 보고 예, 예. 그리고 그 로그 아카이브 파일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피고 준비 서면을 보고 나니 아, 그 네네네 숨기기 위해서 예, 예. 된 것이라는 예. 뭐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피고 측도 원고 측이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예, 예. 이 설명을 준비 서면에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원고 측이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예. 하자 예.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숨겼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주장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예예예. 예. 그 부분을 제가 뭐 파악을 하고 예예.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재판정에서 피고가 거짓말을 그죠? 어떻게 보면 거짓말 아닙니까? 예, 거짓말을 하다가 그 거짓말이 들통나서 오늘의 재판에서 준비 서면이나 이런 데서 상당한 그 긍정적인 우리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예, 우리 박지호 변호사님도 계십니다. 아, 네.